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성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319 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1319 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기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성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사자를 비롯한 구호들이나 붙어있는 군부대에는 수령결사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성일 동지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성일 동지를 위하여 한 목숨 바쳐 싸우자 총폭탄 결사옹이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화선천리에 미아리 쳐갔습니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의 동지, 이명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최고 사령관 김성일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군사강실에 들리시어 리용 실태를 요약하신 다음 군인들의 훈련을 보셨습니다. 부대 군인들은 당의 훈련 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꾸준히 연마해온 전투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용장의 품속에서 자라난 자기들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제시된 훈련 강령 집행 정령을 알아보시고 훈련을 실정에 맞게 실속 있게 진행하여 모든 군인들이 높은 군사 기술과 전투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병영 군해와 주변의 산들의 푸르러 솔려있는 각종 나무들을 보시고 군인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수림을 조성한 부대 군인들의 수고를 치하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지금 어느 부대에 가보나 조국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조소와 주변 일대 면모를 일신시킨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 깊이 간직한 인민군 군인들은 나라의 수리와 원리말을 실현하는 데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이어 군일남 영웅 중대의 교양실, 침실, 식당, 세목장, 일일 창고 등 부대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군인 생활 전반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부대에서 병사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후방시설들을 잘 갖춰놓은 데 대해 지하시면서 모든 지휘관들이 후방공급사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성일 동지께서는 구군대 군인들이 앞으로도 선군혁명 노선의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 주체의 사회주의 업을 끝까지 완성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구군대 전체 군인들은 부대에 찾아오시어 백성의 보고물을 안겨주시고 전사들을 사랑에 한풀며 안아주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성일 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일편단심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 위협과 강성대국 건설 위협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해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